선생님께서 김기선 선생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항상 어떤 음악에든 최고의 무대로 관객께 좋은 음악을 선물하고자 하시는 훌륭한 아티스트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호흡 정말 환상적이고요. 마지막 1부 마지막 곡이죠. 술을 마시면서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된 노래 브랜디씨 말씀해 주시죠. 네, 축배의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우리 오페라를 잘 모르시는 분도 이 곡은 음만 들어도 다 아는 곡인데요. 이 축배의 노래는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일막에 나오는 곡입니다. 라트라비아타는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소설이 되고 그 소설이 오페라가 된 이야기거든요. 마리 디플레시스라는 사람이 12살 때 파리의 여인이 됩니다. 파리의 길거리의 여인이 되게 되는데, 이 디플레시스는 시골에서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딸을 돌보지 않습니다. 딸은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구걸을 했는데, 구걸을 해도 그냥 주지 않아요. 닭고기 스프 하나를 먹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을에 유랑 극단이 들어와요. 네, 파리 이제 극단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파리로 돌아가게 되는데, 유랑 극단을 따라서 파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 사람이 이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가 남들보다 다른 매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사람은 파리 사교계의 최고의 여인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어요. 자, 17살 때부터 이제 파리 최고의 사교계의 여인이 되면서 우리 이제 알프레도를 만나게 됩니다. 알프레도는 실제 우리 몽테크리스토 백작 삼총사라는 소설을 썼던 작가의 아들입니다. 이 라트라비아트를 쓴 작가이기도 하죠.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사생아예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좀 등한시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또 실력도 있고 상당히 괜찮고 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거두게 되는데, 그 이제 방황하는 기간에 이두 사람이 잠깐 만났어요. 한 6개월 정도 동거를 했습니다. 그 동거를 하는 기간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인데, 결국에 우리 이제 비올레타는 폐병이 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설에 보면은 이제 그 죽음을 우리 이제 알프레도가 보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사실 실제는요, 알프레도가 아버지하고 스페인 여행을 갔다 와서 오니까 벌써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소설과 실화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 알프레도가 사랑하는 우리 비올레타에게 파티에 와서 여러분들 같이 축배를 듭시다라는 그런 곡입니다. 1부 마지막 곡 축배의 노래는요, 여러분들과 와인 잔을 부딪히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2부는 이분은 또 우리 오페라가 작게 만들어진 오페레타잖아요. 이 오페레타가 현대로 오면서 뮤지컬이 됐죠. 그래서 2부에는 우리 뮤지컬 아주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잔을 채워주시고요. 자, 출연진들 나와주시고요. 선생님들. 네, 지금 창밖을 보시면요, 눈이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눈이 내린다고 했거든요. 자, 1부 마지막 곡 축배의 노래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 연말에 밀렸던 덕담 하시면서 건배하셔도 좋습니다. 자, 큰 박수로 축배의 노래 듣겠습니다.